일본 경제 산업성 고위 간부였던 고가 시게아키 씨의 충격 발언에 일본 내에서 아베가 신나라하게 욕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의 일장기주의 산업 정책은 계속해서 대실패했다. 과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도 안 되는 상황이며 세계 탑 10곳 중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정책을 밀었고 그 결과가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만,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에 끼기는커녕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혐한 정책을 가져와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가 시게아키 씨가 있었던 경제산업청은 2019년 아베 전 총리의 지시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부처인데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상대로 이런 어린석을 짓을 한 것은 최악의 실수였으며 그 여파 때문에 현재 굴욕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인 채굴이 일어나고 첨단 기기에 반도체가 필수로 들어가다 보니 점점 반도체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없어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자국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기업을 찾게 되었는데 반도체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일본은 한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출입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은 사업을 할 때 많은 협력 관계를 이어왔었죠. 아마 아베의 뻘짓이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삼성에 부탁을 했을 텐데 현재 일본은 제재 대상이었던 삼성에 부탁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TSMC 한국만을 의존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TSMC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TSMC 공장을 유치했는데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건설 비용 8조 3천억 원 중 절반인 4조 1,500억을 일본이 보조금을 대고 대신 TSMC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일본이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전문가들도 TSMC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본은 협상을 위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다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핸들링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TSMC만 유치하는 것은 돈만 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반도체 핵심 소재 제재는 첫 해의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웃기게도 그것이 일본의 목을 채는 스노우볼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TSMC를 넘어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